할 수 있다. 무섭다. 손에 물이 들어갔을 때 물 치면 이제 다 나옵니다. 저는 이거 해봤습니다. 네?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는데 네. 진짜 미러를 틀었는데 그 위에 부분 스피커 있잖아요. 네네네. 물이 조금씩. 아 진짜? 와. 신기했어요. 완전 신기해. 你闻到空气中有小脚的味道吗？ 빵빵. 무너져버린. 오. 여전히. 되겠다. 결국. 야. 야. 소후로 이행시 소후. 아, 맞춰봐. 어 그래. 하나. 둘. 야. 영천님에서 저희 팀원 좀 넣었기 때문에 하우샹님은 아이돌 샹반라. 今天我上班 大家好，我们是 Stray Kids。 一二三，Step up！ 大家好，我们是 Stray Kids。 하러 왔습니다. 네. 아, 인터뷰 하러 왔습니다. 소호 TV.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여러분?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앨범의 컨셉과 타이틀곡을 소개해 주세요. 아, 오케이. 아. 네. 잔소리꾼들을 붙이기 위해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진정한 소리꾼이 되어서 네, 되어서 음악으로 할 말을 내뱉는 주때 있는 스트레이키즈 모습을 담은 곡입니다. 예스. 이번 네. 앨범은 노이지. 아, 쉽지 않다. 노이지라는 그런 워드와 그리고 노이지, 시끄럽다의 그런 워드 플레이잉을 같이 함께해서 중의적인 표현을 뒀는데요. 뭔가 이렇게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도 쉽지 않다! 우리도 이렇게 버티고 주제 있게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호불을 담은 네, 강의 말씀을 담은 맞습니다. 그런 앨범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듣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타이틀곡 Thunderbirds의 Killing Parts의 춤과 노래를 보여주세요. 와, 이번에 킬링 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오른쪽 퇴? 왼쪽 하는 게 네. 임팩트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이발레베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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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자, 세 번째 Thunderous Trailer 중에 멤버들이 무기를 가지고 소리 괴물과 싸웠었는데 Only way can save people from the sound monster. 트레일러 속 각자의 무기와 능력치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방망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뭔가로 많이 감싸진. 아 맞아. 야구 방망이였나? 강력한데. 그렇지. 능력치. 그 이렇게 방망이 휘두르는 신도 촬영을 했어요. 약간 소리 괴물을 방망이 물리치. 아 봤어, 맞아. 전 그 네. 리노의 그 방패였나? 아~ 어, 약간 그 막 피하고 막 방이 이렇게 방어하고 막 그게 되게 네. 멋있었어요. 네. 방패요. 네. 네. 저는 스퀴즈를 대표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아~ 네. 약간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거든요. 캡틴 리노. 네. 캡틴 리노. 네. 저는 창했어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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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창빈이어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창빈이어서. 원거리 능력치를 가진 멤버 같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저는 쌍권총이었거든요. 쌍권총. 아 닉스도 보고 있었잖아요. 닉스도 우리 관련이 아 맞아요. 그 큰 핸건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소리 그 사운드 몬스터를 먼저 쏘았을 때 맞아요. 저희가 물리친 소리 괴물 있었잖아요. 그거를 또 그건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약간 비유를 한 거죠. 소리 괴물은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단소리꾼들을 연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약간 유머스럽게 풀어낸 건데 저희가 소리 괴물들을 캐치하면서 약간 이번 앨범의 시작을 알렸던 게 트레일러 영상이 아닌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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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멤버들은 만약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아, 저는 시간 조정이요. 아 시간 그건 나도 보세요. 봐봐요. 예.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한 시간 뒤에 나가야 돼요. 예. 스케줄 인터뷰를 우리 더 재밌고 싶게 재밌고 막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네. 그럼 시간을 되돌려서 인터뷰를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저는 시간 좋습니다. 저는 장소. 장소? 아, 그, 아, 이, 슉!
순간이동, 순간이동. 아, 맞아. 저는 그 힐링. 그냥 완전 힐링 파워 그런 걸 원하는 거 같아요. 그냥 바로, 네. 저는 잠을 안 자도 생활할 수 있는 거. 와, 진짜, 정말. 24시간 게임. 승민 씨, 그거 주때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냥. 오, 해봤는데. 몸이 망가져요. 좋습니다. 나는 거. 아, 나는 거, 나는 거 괜찮지. 재밌을 거. 어, 혹시 날다람쥐 아니셨어요? 오히!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이번 네. 앨범 중에 유닛으로 창작을 한 곡들이 많잖아요. 아, 예. 그 세 개 유닛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요? 아, 노래나 컨셉을 각각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유닛별로 한 명씩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고노웨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생긴 팀. 아, 그죠. 고노웨이. 고웨이, 고웨이. 고노웨이 팀. 뭔가 이렇게 노래를 뭔가 제대로 한번 자극 잡고 불러보자. 발라드를. 달라져. 저희 셋이서 뭔가 잡고 노래도 해보고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발라드도 발라드지만 저희 스키즈만의 색이 들어가 있는 발라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팀이 이제 저랑 이제 현진인데요. 아, 저희는 사실 그 연습생 때부터 뭔가 같이 또 좋아하는 음악 색깔이 있고 또 해보고 싶은 그런 장르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번 기회로 저희가 아주 화끈하게 섹시! 섹시! 준비해왔습니다. 예. 네, 저희 팀은 그때 저희가 곡 작업할 때 굉장히 더웠는데 저희 셋이 뭔가 마음이 잘 맞아서 시원하고 청량한 곡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결성된 그런 시원한 팀입니다. 시원한 팀. 시원한 팀.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노래가 나오니까 여름이 다 지났어요. 벌써 가을이 왔어요. 아, 이제, 이제 여름만 되면 이제 그 곡이 역주행하는 그죠, 그죠. 아, 그쵸, 그쵸. 그걸 노린 노래, 곡입니다. 놀긴 했지만 벌써 가을이 왔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겨울에도 서핑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럼요. 맞아, 그럼. 아니야. 좋습니다. 자, 오늘 TMI. 스트레이 키즈의 미로는 휴대폰을 고칠 수 있는 곡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알죠? 다들 영상에서 봤었는데 많이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을 때 밀차에 붙이면 이제 다 나오는 강력한 거. 미래 베이스로 빵빵빵 나와가지고 저는 이거 해봤습니다. 진짜 네?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는데 네. 진짜 미러를 틀었는데 그 위에 부분 스피커 있잖아요. 네네네. 물이 조금씩 아 진짜? 와 신기했어. 이렇게 하는데 막 튀어나와. 그랬군요. 이거는 휴대폰도 붙일 수 있는 곡이네요. 굉장히 다용도 곡이네요. 근데 이번 앨범에도 미로와 같이 뭔가 강력한 리듬이 있어서 물을 약간 이렇게 핸드폰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도미노! 맞아. 도미노! 나는 도미노! 도미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빠질 거야. 저 시작부터 나올 거야. 그냥. 네, 자 이번 앨범 스타일링을 소개해주세요. 만약 멤버들이 직접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면 각 멤버들한테 어떤 스타일링을 해줄 건가요? 컨셉 설명과 이유를 말해주세요. 도깨비 컨셉과 그리고 이제 저희 왕 컨셉과 그리고 이제 또 혁명군 컨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약간 갖고 있는 매력이나 맞아요. 페이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한 명 한 명 딱 두 명만 뭔가 골라보자면 창빈이 형은 사실 이번에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렸어.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어디서도 못 봤어요 이거 사실. 모자에 이렇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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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신선해. 새로워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 어울린다. 예, 잘 어울려. 왜냐 우린이 도깨비이기 때문에. 예. 도깨비. 치 형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아 맞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머리 진짜 길게 하는 거. 새롭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번에 잘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대도 되게 소화를 맛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멤버들의 중국어 실력은 늘었나요? 중국어 문장을 배워서 팬들한테 네. 해줄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아무리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네.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你闻到空气中有烧焦的味道吗？那是我的心在为谁而笑。Yeah. 어렵다。你闻到空气中有烧焦的味道吗？那是我的心在为谁而笑。Yeah. 어렵다。이게 뜨
뜻이 와. 그게 뜻이 공기 속 탄 냄새를 맡았어? 내 마음이 스테이를 위해 타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탄 냄새 아니에요? 거의 뭐 래퍼네요. 펀치라인이라고 하죠. 펀치라인. 맞아, 맞아. 펀치라인. 펀치라인 짱이네요. 뭔가 약간 창빈이가 뭔가 할 만한 그런 마음이 말일 것 같아요. 되게 센스 있었어. 타빈이는. 이제는 개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방찬이 형. 저 오케이. 네, 방찬 씨는 요즘 라이언 레놀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롤모델과 대화한 소감이 어떤가요? 아, 약간 물론 저의 그런 개인적인 롤모델이기도 하는데 근데 멤버들도 다 라이언 레놀즈 우리 라이언 형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라이언, 저 영화도 보러 갔어요. 맞아 맞아. 아, 어땠어 이해나?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아, 재밌더라고요. 어, 맞아. 이제 라이언 형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많이 많이 긴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특히나 이제 라이언 형님께서 이제 저희 콘텐츠 다 챙겨보셨더라고요. 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Thank you, Ryan. 그리고 so 인스타 much. 볼 때마다 좋아요 몇 개씩 한 개씩 꼭 눌러줘요. 아 맞아. 맞아! 너무 고마웠어요. 왜 인스타도 맞아, 맞아. 인스타도 엄청 라이크 해주시더라고요. 휴잭맨 휴잭맨도 맞아. 휴잭맨 Thank you so much. Love you guys. 리노 씨가 이제 음악 방송에 MC가 되었는데 MC를 하면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멤버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원래 저희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멤버들. 아~ 굉장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1위를 거기서 하게 된다면 제가 아~ 직접 아~ 스트레이키즈 1위 하면은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창빈 씨는 배려심이 강해서 네? 멤버들을 대신에 네? 설거지 담당까지 하고 있다. 아, 그렇게 들었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빈 씨가 만약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왜 안 해요? 네. 아 그리고 혹시 아직도 아이엔과 필리스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예요? 아 자꾸 잘못 불러. 어, 가끔 그럴 때도 네, 있어. 네 요즘도 저는 설거지를 제 것만 해요. 네. 오~ 네. 오~ 아무리 싱크대에 많은 양이 있더라도 그 제 것만 합니다. 10대가 있네. 네. 그거 작은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 있다. 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네.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 네. 멋있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용복이라는 아 이엔이와 펠릭스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 용복이란 이름에는 무슨 마법이 있는 거야? 어 그런 거 같아. 오. 왜? 약간 사랑스러운 마법인가? 그러게요. 제가 자꾸 이엔이를 용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용복이랑 제가 룸메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겹쳐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 같아. 이엔이한테 사실 좀 미안해요.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룸메 겹치죠. 형한테 용복이 형이라고 부를 순 없죠. 아 그쵸. 형한테 저한테 형이라고. 보통 이엔이 형이나 뭐 찬이 형한테 뭐 리노 형, 찬이 형 막 이렇게까지 안 하죠. 처음. 아 맞네. 어? 야라 그랬잖아. 야. 내 눈에 내 눈에 내 눈에 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현진이. 현진 씨는 전에 잘하고 있어 브롬업에서 휘파람 파트를 맡았는데 이번 아~ 새 앨범의 한 소절을 휘파람으로 불러줄 수 있나요? 잘한다. 휘파람이 안 나오네. 할 말래 배지캣. 우와 나 알아들었어. 나 알아들었어. 음절 없는 걸 이제 휘파람. 우와 멋있다. 휘파람 뒤집어 넣었어. 네, 아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 다음에는 전해요. 네. 한 씨는 왜 뽀뽀를 그렇게 좋아하나요? 멤버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가요? 아 저는 뽀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제가 뽀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들 피하고 그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고 오히려 제가 멤버들한테 뽀뽀를 했을 때 받아주면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인상이에요. 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뽀뽀하면 그 받아주거든요. 맞아요. 가끔 네,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너가 먼저 뽀뽀를 하려고 하잖아. 저는 멤버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냥 뭐 제 존재 자체라도 뭐 사랑스러운데 뭐 어떡하겠어요. 너무 아 근데 귀여워 진짜. 적당히 하자는 거죠? 적당히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좋아요. 필릭스 씨의 동글점이 아주 매력적인데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 정도까지 나아질 수 있는지 소리 꾼중 한 소절로 도전해주세요. 야 꾼들이 왔어요. 꾼들이 왔어요? 제일 낮게 제일 낮게 군들이 왔어요. 와. 군들이 왔어요. 와, 이게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더 이상 더 낮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낮아요. 되게 낮아요. 되게 뭔가 군들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멋있다. 네, 승민 이재모인데요. 팬들은 승민 씨가 항상 밝은 댕댕이라고 하는데 승민 씨는 자기가 어떤 종의 강아지와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아, 치와와. 이건 치와와. 치와와. 치와와 너무 멋있다. 치와와 이제 까미. 맞아. 프렌치불독.
불독은 아, 네, 좋아. 불독은 정민이 형. 불독 진짜 좋아해. 난 불독 너무 좋아. 나는 그 아, 그냥 그 되게 약간 곰돌이 같은 가장 리트리버. 차우. 아,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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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도 하고. 근데 대표적인 골든 리트리버가 아, 제일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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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에 약간 리트리버 쪽이. 맞아. 그치. 완전히 실버 리트리버. 실버 리트리버 씨. 멤버들이 잘 대답을 해줬네요. 맞아. 네, 마지막 질문은 우리 아가빵. 우리 이행인데요. 아가빵 INC는 이제 근육빵으로 되었는데 김상우랑 이길 수 있는 형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한이 빼고. 한이 빼고요. 수인은 난 또 이제 졌어. 우리 리얼리티에서 졌어. 아, 맞아요. 맞아요. 오, 김이게 장난이구만. 어, 여기 우리 공공지 형들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맞긴 해. 틀린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경쟁적도 있잖아. 정은 안 해. 네, 그래서 이엔이는 공공지 형들은 네, 이길 수 있다. 먹어도 네. 자고 일어나서도 이길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게임 코너 타임입니다. 예! 게임 코너. 자, 이번 게임의 제목은 시키는 대로 해줘라. 악어, 악어, 악어. 룰 간단히 설명하면요. 네. 이제 악어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악어 친구 알죠? 네. 알죠? 자기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하면은 수행을 하고 아. 수행할 수 없겠다 하면은 이제 악어의 이빨을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악어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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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미션을 되게 센스 있게 아, 재밌게 한번 이제 역사를 내주면 벌칙으로 딱 봐. 자기가 고른 사람. 고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빵빵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 빵빵 빵빵. 아 이거 안 귀여운 거 같아 다들. 네 감사합니다. 귀여울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좀 더 귀여울 수 있을 것 같아. 빵빵. 아기 빵빵. 귀엽네. 건어웨이 이제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시죠. 우와! 가사 맞아야 돼. 가사 안 틀려. 가사 안 틀리면 오케이 오케이. 무너져버린 시간 속에서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인정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자 리노 형. 네. 프로피 성이라고 알아요 혹시? 스타트미 아 좋다. 아 너무 긴가. 그거 데키라 해서 저 몇 번 한 줄 아세요? 스테이한테 그냥 귀엽게 그냥 애교로 보여주세요. 아 프로비성 하는 거야 지금? 프로비성 프로비성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누르면 되죠. 오! 야 이때 딱 한 번 써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와 무섭다 방금.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딱 누르고서 이게 이게 살짝 내려간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그랬어? 어 그랬어. 아 무섭다. 어 창빈아. 창빈이 형한테 엄청 창빈이 형 미션. 귀엽게 점프 스쿼트 다섯 번 해주세요. 귀엽게 점프 스쿼트를 다섯 번? 앞으로 가. 오 눌렀어 눌렀어. 눌러버렸어. 끝이야. 렛츠고. 형이 더 뽀뽀해. 한 4개 눌러라. 야 이거 한 4개 눌러. 와 너무 자, 잘 생각해요. 뻔뻔 뻔뻔. 오 심장 떨리네. 와 왜 미션을 내주시오. 미션 악어 이빨 하나 내주세요. 우와 야 진짜 좋아요. 야 못하시면 하나 또 누르세요. 와 이렇게 하면 진짜 막 네 개 다섯 개 막 누려 할 수 있어. 아야 둘이 물려 물려 물려. 네 양심상 하나. 아 오케이 물려 물려 물려. 우후. 한이한테 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멤버들. 어 한이한테 보고 싶은 안 보고 싶은데. 은지 버전으로 원래 삐딱해. 아니 본인 파트 본인 파트. 오케이. 해보라한테도. 해보라한테도 나 여전히. 오케이 됐다. 음이 너무 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준이! 여준이! 귀엽다. 그럼 우리 현진이. 네. 우리 현진이는 아주 아주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자기 파트를 이엔이 눈을 보면서 해주세요. 내가 싫어. 오, 이엔이. 내가 싫어. 이 벌칙이야? 이 벌칙이야? 오, 눈을 나요. 네. 오! 오! 세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여기까지 안 와. 야 현진이가 내는 미션 렛츠고. 내가 저까지 가게 한다. 건어웨이 속 부분 제대로 스테이를 바라보며 나긋나긋 달콤하게 불러. 달콤하게. 아우 달콤하게.
음을 낮게 불러도 상관없어. 아. 그냥 약간 달달한 아, 오케이. 무너져 버린 그 시간 속에서 운명이라 믿었던 바람조차 이젠 소용없는데. 잘 부르네요. 잘 부릅니다. 좋았어, 좋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은이 내 자리구만. 나는 말할 수 없는 비밀. 내 파트를 원음으로 불러줘. 그러면 빡밤 누구한테 맞아요? 제가 맞고 싶은 사람한테 맞는 거라 그랬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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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맞겠습니다. 아 그래 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저한테 맞겠습니다. 아 자기 저한테 맞아요? 본인 제일 본인 제일 본인 제일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뭔 울린 거지? 누구한테? 자 누구한테 막 영광의 딱밤을, 딱밤을. 용복이한테 맞겠습니다. 아! 야 용복아 네가 제일 세게 하는 거 알지? 딱밤이 이거였나요? 아 장난이고 알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첩타니까 하나 둘 쉽게 사랑스럽다 편하게 해야죠. 자 그러면 방금 벌칙을 받은 우리 리노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반대로 돌아갈까요? 아 반대로 돌아갑시다. 좋다 좋다 좋다. 용복에게 질문할게요. 아, 네. 소리꾼에서 가장 탐나는 파트를 두 키 올려서 불러주세요. 잠깐만, 그 원래 키대로 아니면 내가 원래 키에서 두 키 올려서 해. 오케이 오케이. 해보라는 태도 난 여전히. 오, 나 되게 듣네. 와, 어렵다. 자, 릭스 미션은 조심하세요. 네. 다쳐요 이거. 우리 이엔이 현진이 업어보면서. 스쿼트 다섯 개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나 이해나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예. 와 오케이 하나, 하나 잘하네. 둘 살아있네. 셋 넷 뭐야 다섯 그렇게 쉽지. 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아 잘하네. 무슨 미션을 할까? 카메라 가까이 가가지고 네. 스테이에게 사랑을 표현해. 아 그거 별로 아니죠. 아 그거 그래 그거다. 강력하구만. 한이는 부담스러워. ASMR 하네. 물구나무 20초 버티라 그래. 그래 야 그 물구나무 한 20초만 해봐라. 와 진짜로? 한다고? 진짜 해? 나 20초 못하면 뭐, 20초 못하면 바로 탈락이야. 나 대신 이거 말고 이걸로 해줘. 플랭크? 아, 오 진짜? 아, 하나 둘 자 시작합니다.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넷 아홉 열 야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소후로 이행시. 소후? 예. 소후로 이행시? 네.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소. 아. 와. 아 굉장히 드라마틱. 도전하려고 하는데 또 바로 가려고 그랬네요. 자 딱밤 딱밤 누구한테 맞으실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돼. 형 제가 때릴까요? 아니면 제가 때릴까요? 진짜 약한 거 아니야? 승민이한테 한번 맞을게요. 네. 승민이한테 맞을게요.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이제 지금 잠깐 저 지금 눈을 감는데 이제 주먹으로 하는 거 아니야? 승민 이렇게 있어 이렇게 팔꿈치 가자. 딱방 갈게요. 자 렛츠 고. 하나 둘 셋 아! 오! 톡 소리가 났어. 짧고 이렇게 좀 끌 줄 알았는데 안 끌고 그냥 바로 때리네. 딱딱 적당한 딱방이었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악업 게임을 다 같이 해봤는데요. 아 정말 재밌고 보람찼습니다. 이렇게 보는 스테이도 되게 재밌게 맞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게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번째 게임은 내 소원을 맞춰봐. 내 소원을 맞춰봐. 벌써부터 설레는 상민 씨. 네. 저희가 소리꾼 활동 중이잖아요. 네. 활동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원을 아무거나 상관없이 자판기에서 멤버한테 음료 3번 사주기 얻어먹기 그 소원이 담긴 그 종이를 손통에 넣어서 섞은 후에 랜덤으로 멤버별로 한 장씩 뽑아서 아, 오케이. 그게 누구 소원이든지 간에 그냥 그 소원을 작성한 멤버를 맞춰주면 됩니다. 네. 그런 종이를 맞추면 되는 거구나. 네. 아, 실제 수행하는 건 아니고? 그 맞힌 멤버에게는 상대방에게 소원 한 가지를 이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면 못 맞추게 하겠네요, 그냥. 못 맞추면 상대방의 소원을 이뤄줘야 돼요. 아, 그 뽑은 거를? 네. 아, 오케이. 일단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그럼 오늘 작성해볼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야, 이거 비밀로 작성해야 되잖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잠깐만. 근데 그 수채를 부달아 봐야 돼. 네. It's easy. 오케이 다 썼습니다. 네. 현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오, 두구. Let's go, 현진. 어, 그만이네. 현진이 했어. 어, 뭐야. 창빈이가 음료수 사줬으면 좋겠다. 와, 글씨 왜 이렇게 잘 글씨 누구야 이거? 아, 진짜 뭐지? 저 누군지 알 것 같아. 나는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김승민 사인 느낌이야. 승민이네. 이거 김승민 사인 아니냐고 이거 맞지? 프리데뷔 프리데뷔 사인. 시옷. 맞아. 어, 현진이의 정답은 김승민. 맞나요, 김승민 씨? 맞습니다. 저 시옷에서 사시켰네. 시옷 씨 진짜 이거 딱 승민이었잖아. 맞다. 뭐가 그거야. 알아볼 수 있다니. 그 음반 할 때 음료수 사줘요. 아, 알겠어. 아니 그게 꼭 그 자판기 음료도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니야, 최소 12,000원 이상이야. 아, 음료인데 12,000원. 최소 주문액이 있어야 되는군요. 좋다. 네. 오케이. 아, 예. 자, 다음. 오케이. 아, 맞네. 본인 거 뽑으면 어떡해. 본인 거 뽑으면 진짜 웃기겠다. 본인이 칭찬해주시면. 좋다. 뭐야? 커피 디저트도 사줘, 창빈이 형. 사줘요? 얘 누군지 알겠다. 짱이 아니야? 나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아니, 딱 받아 있네. 이거 한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용복이 형인 것 같습니다. 아, 디저트 예음도 있고 창빈 형이고 아 창빈 이 형이 아니고 창빈 형이라 그렇네. 맞아. 아, 창빈 형. 아, 민수야. 아, 민수야. 아, 수현이. 야, 너 이해하나? 딱 봐도 한인데. 창. 아, 자 그럼 이엔이의 정답은 민수 형. 딱 봐도 한인데. 아닌데. 땡. 아니에요. 아니야? 접니다. 맞네. 접니다. 나 그 예상했어. 근데 창빈 형 보자마자 아, 수현 형. 아 좀 허접하네 이러고. 그럴 수 있지. 접니다, 이엔 씨. 나였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이엔이가 이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 내가 원하는 다른 소원. 내일 창빈이 카드를 뺏어서 그걸로 커피 사줘. 어, 그래. 아~ 그래서 막. 야. 사전 지문이야. 괜찮아, 패턴 알고 있어. 오. 패턴 알고 있대.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제 차례입니다. 귀여워. 자, 뽑았어요. 창빈이가 인기가 많아? 어, 뭐야? 오, 와우. 야, 글씨체가 되게. 막방. 퍼? 막방 때. 막방 때. 뱀파이어? 뱀파이어. 옷 입고 하고 싶다. 옷 입고 하고 싶다. 잠깐만, 누가 최근에 이 뱀파이어 컨셉을 무대에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창빈이 형. 야, 누군지 알 것 같아, 이거. 나 창빈이 형. 뭐래? 저는 나는 뭔가 이 글씨체가 뭔가 막 쓴 것 같긴 한데 뭔데 되게 예쁘게 잘 쓴 것 같아서 맞아. 필기가 그래서 되게 잘 썼다고 나는 뭔가 현진인 것 같아. 맞다, 현진이다. 뭔가 이 형이 막 뱀파이어 옷 입고 막 맞아 하고 싶다 그러긴 했었어. 그래, 그런가? 현진이 근데 또 현진이가 그 컨셉도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어렵다. 릭스의 선택은 과연? 저는 현진이. 현진이 선택을 하겠어. 어떻게 알았어? 나 아니야. 어? 뱀파이어. 정답이다. 어? 아, 뭐야? 뭐라고? 바보. 아. 와. 이만 이만 잘했어. 제 글씨체가 너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좀 티 안 나게 적어봤어요. 야, 어렵다. 오케이. 모델 정도로 내가 와. 소원 소원 원하는 거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 용복이 형이 헤메스 스태프분들 매니저님들 우리 다 포함해서 음료수 한 잔 하자. 와! 예! 예! 와! 좋다. 야, 내 지갑 사라지겠다. 이번 음방 때 꼭.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줄게.
누가 이렇게 저보는 거야? 누구야? 이거 안 뽑아. 이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뭐야? 모르겠어. 되게 이상한데? 접은 것도 이상해. 되게 활동하면서 디저트 사주기. 어, 릭스다. 아, 아니 야! 릭스야 이거 너다. 릭스야 그거 너다. 야 하츠가 너다 그냥. 릭스야 저기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다 알아. 아 귀여워. 스키즈 여러분 커피와 디저트에 환장하셨습니다. 소원이 다 못 살았네. 글씨가 신기하다. 정답은 이용복! 야! 예. 아, 맞나요? 그 시체가 너무 용복형이야? 아, 뭐 티나, 예, 맞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복이었어. 예, 틀리면 안 돼. 이게 뭐야? 사주기 하트. 오케이. 자, 니네 소원이 뭔가요? 아, 나 소원 두 개나 생기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디저트랑 커피가 나왔으니까, 저는. 맛있는 빙수를 사주십시오. 아, 그래. 그래. 우리가 패스 먹는 데 있다. 그래. 알았어. 야, 이제 저 다음 창민이 할까요? 창민.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창민. 오. 창민이 형. 꺼내 들었다. 남방. 설마 또 간식? 뭐야? 이제 시끄러운 것만 봐도 일단 난 한지영. 한지영인데? 창민이 형 개인 카드로. 멤버들 포함 스태프들. 야 우리 커피. 아니 커피에 미치셨어요 여러분. 아 근데 이게 제일 좋아. 카페인이 필요하다. 네 그건 카페인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죠. 한지성.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은? 네 뭐 그 무슨 원인데요? 네 소원 뭔데요? 소원을 말해봐. 아니 만나봐. 나도 사줘 커피. 아 좋아. 아 나 빙수 사줘. 아 그래. 아 빙수? 아니 엔딩 퍼즈 때 누구인가 한번 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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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엔딩 문제 때 내일? 어, 내일 걸리면. 내일 너냐? 아, 몰라? 이거 모르니까 아, 걸리면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 멘트를 쳐서 누가 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소리꾼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승리 가볼게요. 겁나 웃겨. 자 어 뭐야? 와 글씨 왜 이렇게 이뻐? 활동 기간 동안 내가 원할 때 마사지 해주기. 땡. 아 이거 너무 괜찮아 아니야? 이 원 할에서 할이 너무 아, 그래? 너무 뱅. 한 사람 쓴 거 같아. 땡. 아 진짜? 땡. 제 왼쪽에 있는 땡. 찬이 형. 아 진짜? 내가 원할 때 마사지 해주기. 예. 내 글씨체야? 네. 맞죠? 나 맞아. 오, 나를 뭐 어떻게 맞추지? 다르게 맞추려 했는데. 다르게 쓸 거면 아 뭐야 이거? 저는 소원이네. 저희 소원 활동 기간 동안. 저랑 같이 편의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줘. 우와. 와. 와. 야, 크다 너. 진짜 너무 싫다. 원하는 게 많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넥스트. 아, 마지막인가요? 근데 지금 두 개 남았어. 아, 너 아니 너도 있구나. 오케이. 그럼 둘이 같이 둘이 같이 뽑으면 되겠다. 오케이. 아, 그렇네. 난 이거. 자, 한번 발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활동 중 음방에서 아이스크림 멤버 아수라? 아수라. 멤버 어부바 시켜. 한 명의 글씨체는 너무 예술적인 감각이 느껴지고요. 한 명에는 약간 퉁퉁이 느낌이 나는데 맛빵 때 현진이 빵빵 파트 때 빵 들고 빵 들고? 아 본인이 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 내가 맞출 수 있을 거 저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잖아 이거. 자 뭐 먼저 맞추세요. 저 뭐 예죠 뭐. 좀 뭐 창민이죠. 네, 맞습니다. 빠르게 두 분. 네, 소원 예, 말해주세요. 네, 네. 제가 창민이 형한테 사줘야 될 빙수를 너가 사주세요. 좋다 좋다. 아니 저 뭐냐 승민이 그랑 같이 편의점 갈 때 결제는 대신. 우와. 창민이 가져. 예. 예, 이거 되게 창민이 적자네 적자. 편의점 저기서 점프포트 저기 끝까지 다 달려가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생 잘하셨고요. 네. 다들 이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네. 아쉽게도 이제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창민이 형 방금 말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소우TV랑 함께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코너가 많았고요. 중국에서 또 응원해주신 스테이 모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직접 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우TV와 인터뷰를 해봤는데 우리 스트레이키즈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키를 항상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중스테에게 몇 마디 해주세요. 아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또 우리 야호천님에서 저한테 이제 중국어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오 워먼슈 하우샹 님은
우리는 여러분들 보고 싶다. 사실 이렇게 세이분들을 못 만나고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인터뷰로 아마 저희의 PMI 같은 거를 이렇게 낱낱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낱낱이 기대하고 얼른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맞아요. 네. 네. 멋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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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지금까지 하늘 새벽 감사합니다. 스웨키였습니다. 저희 짠. Idol 上班了，今天我上班。大家好，我们是 Stray Kids。